오늘의 영상 포인트 밸런스 게임! 을 한다. 아, 이번에 커뮤로 받은 질문들.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받은 질문들로 서로 공격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앞으로 살 날이 8만 일 남긴 했나? 8만 번 하려면은 219년 더 살아야 돼. 219살의 내시경 후기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즐거! 자, 오늘 먹은 무엇이냐? 밸런스 게임! 이 왼쪽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가 저고요. 본체. 이 본체가 이거야. 안녕하세요. 본체입니다. 야옹! 야옹! 네, 그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한혜. 철저히 본인의 이상주의적인 캐릭터를 고른 김한혜. 하여튼 간에 이제 이 캐릭터들 이렇게 마주 보면서 질문을 한 가지씩 던질 겁니다. 아, 이번에 커뮤로 받은 질문들? 네, 이번에 커뮤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이렇게 싹 보면서 재밌어 보이는 질문을 골라서 상대방한테 네. 한 턴씩 공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누워볼까? 진짜 눕네? 앉았는데? 이게 더 나을지도? 넌 그게 낫겠다. 그치. 아니 그냥 앉을까? 너? 앉아봐. 앉는 건, 이거 너무, 야, 이 왜? 너무 깔보는 그건데? 이거 포상일 수도? 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들어가? 예.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생활.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생활. 노출로 생활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게. 하여튼 전 그러면은 노출로 생활이요. 항상 있던. 네. 김계정 없이 김딸 하루 종일 돌봐주기 대 김딸 없이 김계정 하루 종일 돌봐주기. 너가 무슨 짓을 하는데 하루 종일 돌봐줘야 되지? 동네인 거 아니야? 술 먹은 나랄까? 와, 진상이 대진상이네. 그거면은 그냥 평소처럼 김딸을 돌볼래요. 혼자서요? 네. 언제 평소 김딸을 혼자 보셨죠? 어제요. 어제는 친구가 이사한다는데 안 도와줍니까?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요? 김계정 얼굴에 꽈찌쭈 몸매 vs 꽈찌쭈 얼굴에 김계정 몸매. 똑같지 않아 근데? 똑같은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꽈찌쭈보단 내가 잘생기지 않았냐? 야? 아 맞아, 몸매는 똑같으니까. 팬티 입고 다니는 거 똑같으니까. 아 몸매는 똑같네요. 그 하얀 팬티가 살짝 누런 것까지. 얼굴을 고르는 거. 김계정 얼굴에 꽈찌쭈 몸매. 솔직히 꽈찌쭈 몸매 정도면은 그래도 중년치고 잘 이제 가꿔진 몸이라 볼 수 있다. 나름 구릿빛에 팬티만 입고 있긴 하지만 뭐 나도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근데 꽈찌쭈 몸매가 더 나을 수도. 김딸에게 빠따로 맞기 대 김한혜에게 맨손으로 맞기. 둘 다 경험을 해봐서 이게 전투력 측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김딸한테 빠따 맞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손으로 니한테 맞는 거? 나 손 아프지 않아? 맞아볼래? 그 피지컬로 사람을 때리는데 그게 안 아프다고요? 여러분들 GTA에서 나오는 그 2m의 장신 여자가 괜히 2m의 장신 여자인 게 아닙니다. 똑같이 생겼다. 누구랑? 엄마야. 김계정 구석구석 씻겨주기 대 김계정한테 구석구석 씻겨지기. 야, 둘 다 싫어 이거. 아 너무 싫어. 이거 너가 맨날 해주는 거잖아. 예, 그렇죠. 저희가 맛이 있죠. 내가 뭐 그럴 것 같아. 그냥 당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근데 난 그래도 많이 씻김 당해서 당한 쪽이 나은 것 같아. 내가 널 한번 씻겨주려고 하나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럼 나도 씻는 걸로. 세미 거칠게 김계정을 씻겨주기 vs 힘없는 용용이를 김계정이 구석구석 씻겨주기. 아 씨. 일단 첫 질문에서 지금 충격 본 거 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어. 쌤이 너를 겁나 거칠게 씻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숨소리도 막 내면서 팔 당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고 봐. 힘없는 용용이를 씻겨주겠어. 이거 살짝 매운맛이거든요? 거기 크기 vs 거기가 어디야? 고추요. 맵다 매워. 네. 거기 크기 vs 잘생김 거기는 평범함. 얼굴이 잘생김 대신에 평범함? 대신 거기 크기는 이제 야 좀 친다. 저 새끼 으뜸이다. 본인은 어느 쪽에 속한다 생각해? 저는 으뜸인데다 잘생겼죠. 야,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 이거야 사실 이 질문의 요지는. 옆에 증인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겠다? 증인은... 왜 저래? 없애버리면 됩니다. 나는 잘생긴 김계정의 거기 보통. 지금부터 한없이 초라해지는데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이거 조금 김딸이 커서 김계정처럼 행동하기 vs 김계정이 커서 김딸처럼 행동하기.
어? 이거 쉬운데? 당연히 전자 아닐까요? 이제 빨개 벗고 이렇게 막 노출로 생활을. 아, 야. 근데 이거는 지금도 둘 다 하고 있네. 어. 김딸은 아니, 지금 나처럼 그래. 행동하고 있고 난 어? 김딸처럼. 이런 건 왜 있는 거야? 김한혜가 볼에 뽀뽀해주기 대 샘 록스 용룡이가 딥키스해주기. 미친놈 아니야. 당연히 후자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난 너만 봐. 라고 말하기 vs 음수버리기. 아,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거는 지금 매운맛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음수버리기. You suck! 그냥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뭐가 돼 그러면. 아, 씨. 아, 뭐 이거 편집자님이 잘라주시겠죠. 맞지? 뭐함? 꺼버렸어, 어떡해. 아, 저기요. 이런 식으로 텐션 뚝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막간을 이용한 김계정의 장기자랑 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혹은 뭐 회사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간단하지만 이제 일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자랑 마이크 에코 소리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거는 이제 식상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식상하니까 그냥 일상생활 말로. 아, 안녕하세요. 쉬운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답 버퍼링. 고릴라 정답. 자, 해봐. 자신의 너의 불알 친구와 김한혜가 단둘이 1박 2일 여행을 가. 대 우리 엄마 아빠랑 셋이서 2박 3일 여행을 가는 거야. 너랑. 너도 없이? 어, 나 없이. 나는 후자 되기 좋은데? 저 장모님이랑 술 먹자 그랬잖아요. 맞아. 예, 저한테 그런 질문 굉장히 쉽네요. 나를 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나한테 선생님? 난 이게 왜 배대신지 모르겠네. 어떤 거? 모르는 게 상책 vs 모르는 개랑 산책. 그래, 아까 얘기했던 거. 모르는 계란 산책하는 걸 싫어하잖아. 모르는 계란이요? 계란을 많이 알고 있진 않긴 한데. 김딸 친구들이랑 놀아주기 대 김한혜 친구들이랑 놀아주기. 김딸 친구들은 놀아주면은 내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친구들 중에서도 정상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양쪽 다 피곤하긴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대화가 통하는 김딸 친구들로 하겠습니다. 와, 다 잃을 거야 너. 네 친구들은 좀 무서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재밌는데 이거? 만약 서로에게 들킨다면 똥 먹는 모습 대 서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뒷담 까는 모습. 와, 진짜 솔직히 똥은 아니지 않아? 근데 진지하게 뒷담이야. 막 들으면은 야, 너희 부부관계 괜찮아? 너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무서운 거는... 뒷담. 근데 그건 이미 알고 있지 않아? 아, 똥 먹는 거야? 아니야. 많이 먹어봤구나. 들켰나? 찔렸어? 어떻게 알았지? 그래도 뒷담 까는 걸 들키는 게 낫지 않나. 인간인 상태에서 인간적이지 않게 될 것인지 인간이 아니게 될 것인지. 진짜 인간은 아니네. 와, 이게 뭐야? 기다려봐. 불안한데? 우리 집에 다른 이성의 속옷 vs 너 친구 집에 내 속옷이냐? 이게 우리 집에 있다는 거는 뭔가 네가 와라 와라 해서 온 경우니까 그거는 조금 많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아, 집에 오는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야. 겁나 급한데 휴지가 없는 거 대 화장실 자체가 없는 거. 휴지가 없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닐까? 일단 싸고 봐야 돼? 내 엉덩이가 화장실이 될 순 없잖아. 아, 휴지 없으면 뭘로 닦게? 아, 씨. 팬티에다가 똥 싼 것보다는 팬티로 똥을 닦은 다음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미래의 자신 폐기 대 늙고 병든 미래의 김계정에게 맞기. 와, 내가 나를 팰 거냐?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어? 생각하게 만드네? 짜증나게? 할머니 김한혜를 팰 거냐? 아니면은 할아버지 김계정한테 맞을 것이냐? 차라리 내가 나를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늙고 병든 김한혜인데? 어, 기분은 좀 덜 나쁠 것 같아. 미래의 김한혜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결혼 반지 잃어버리기 대 김한혜한테 운전대 맡기기. 와, 둘 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네. 맞아 죽느냐? 아니면은 그냥 죽느냐? 어쨌든 죽네? 애매하네? 김한혜한테 운전대. 장소에 따라 다르니까 전자는 무조건 죽잖아. 운전대요. 운전대? 5cm 20분 대 20cm 1분. 와, 그게 진짜 그런 질문인 거야? 예.
와, 둘 다 진짜 못 갔다. 그냥 빠르게 확실한 게 낫지 않을까? 확실하게? 어, 확실한 게 낫지 아무래도. 애매모호하게 뭣도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좀 말하기 낫다. 이 낫다는 거지? 그치, 확실해야지. 목욕탕에 불 나면 얼굴 가리고 뛰기 대 중요 부위 가리고 뛰기. 이라며? 그러니까 뭘 하든 난 줄 아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얼굴을 가려도 알고 거기 가려도 안다. 근데 얼굴 공개는 안 된 상태니까. 아 근데 난 못 가려. 뭘로 가려야 되는데? 하긴 얼굴도 너무 크니까. 이제 작은 대야가 있고 큰 대야가 있잖아, 알지? 큰 대야로 이거 가려지나? 저 사이즈가. 그치, 맞아. 네 사이즈, 얼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지. 저는 아래쪽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대장경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어느 쪽이든 듣는 거 아니야? 해봤잖아. 대장 내시경 어땠어? 와, 대장 내시경 하는 중간에 깼는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그거 8만 번 해야 돼. 앞으로 살 날이 8만 일 남긴 했나? 그냥 똥꼬 헐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입이 양면되는 거랑 뭐가 달라. 차라리 8만 대장경 한번 그냥 쓱 읽고 말지. 근데 쓱 읽는 거 없어.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 돼. 그래, 차라리 그게 낫죠. 야, 8만 대장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 야, 8만 번이면은 맞아. 내가 앞으로 살 날보다 많은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8만 번 하려면은 219년 더 살아야 돼. 아, 그러면서도 이제 의사는 꼭 옆에 있죠? 왜냐면 쑤시고 있어야 되니까. 어, 김계정 씨 너무 격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면 마취가 필요 없겠는데? 그냥 그 상태가 아니고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서 의사가 이렇게 밀어줘야 돼. 김계령 씨 오늘은 날씨 어떠세요? 아 날씨가 뭐 저희 똥구멍이 있네. 이거 좀 빼고 싶어요. 장난하냐고. 자, 오늘 이렇게 대장내시경으로 마무리? 네, 이제 내시경 엔딩을 봤는데요. 네. 이제 좀 일어나시죠? 아, 네. 아, 여기 편안해가지고. 어, 왜 이렇게 레이 걸리냐니? 너가 걸리는 거지 이건. 그런가?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다음에도 한 번 더 기획을 해볼 예정이고, 그러면 모두 유바! 끝! 유바! 아 씨.